안녕하세요. 아꿈선 초등 3분 과학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계절인가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가을인데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온이 달라지고 태양의 남중고도가 다르고 낮의 길이나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절이 달라지는 까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을 위한 가설을 설정해 봅시다. 계절이 변하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한 가설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이 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해봅시다. 이번 실험을 위한 준비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형으로 된 태양고도 측정기, 그리고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지구이, 가덮는 스탠드, 그리고 30cm 자가 있습니다. 한번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고도 측정기를 지구위에 우리나라 위치에 붙여줍니다. 두 번째, 지구의 자전축이 수직이 되도록 조절하여 줍니다. 지구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해 줍니다. 전등을 켜고 태양의 남중고도를 측정합니다. 이때 전등의 빛이 태양의 남중고도에 평행하게 들어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전등의 높이를 조절하면 지구위를 옮길 때 각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구위를 받칠 만한 물건을 이용하여 지구위의 높이를 조절하면 좋습니다. 지구를 자전시켜서 그림자가 가장 짧아질 때의 고도를 측정하면 됩니다. 50도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구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가, 나, 다, 라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태양의 남중고도를 측정합니다. 이때 정구와 지구위의 거리는 각각 일정하도록 30cm씩 유지시켜줍니다. 지구위를 나 위치로 옮긴 후에 마찬가지로 태양의 고도를 측정하여 봅니다. 가와 같이 50도로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와 라 위치에 옮겨서 태양의 고도를 측정하여 봅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수직일 때에는 가, 나, 다, 라 위치 모두에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50도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번에는 지구의 자전축을 23.5도로 기울인 후에 태양의 남중고도를 측정합니다. 보통 끝까지 당겼을 때의 자전축의 길이가 자전축의 각도가 23.5도입니다. 앞에서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가에서의 남중고도, 나에서의 남중고도, 다에서의 남중고도, 라에서의 남중고도를 측정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전축의 기울기의 방향이 모두 각도로 이렇게 지구위를 공전시켜 주어야 합니다. 전등을 켜고 남중고도를 측정하여 봅니다. 가 위치에서는 남중고도가 30도로 측정이 됩니다. 나 위치에서의 남중고도를 측정합니다. 50도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다 위치에서도 남중고도를 측정합니다. 이때 태양의 높이가 남중고도 측정기와 평행하지 못해서 고도가 잘못 측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조금 기울기를 조절하여 평행이 되게 한 후에 측정해 줍니다. 남중고도가 70도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해 보도록 합시다. 지구의 자전축이 수직일 때에는 각 위치에 따라서 남중고도가 어땠습니까? 모든 위치에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같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을 때에는
각 위치에 따라서 남중고도는 어땠습니까? 각 위치에 따라서 남중고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해 봅시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 위치에 따라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서 계절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알아볼까요? 남반구에 있는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계절과 어떻게 다를까요? 남반구에 있는 뉴질랜드의 계절은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의 계절과 반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반구가 겨울일 때 남반구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 여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실험을 통해서 계절이 변하는 까닭을 알아보았습니다. 계절마다 모두 특징이 다르지만 모든 계절을 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악군 선상 문과